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마지막. 항상 보조가 마지막이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지친다 그죠? 한 분 더 계시네. 이제 저희 오전에 이제 타트인데 진주 조사하면서 어려웠어요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았고요, 자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될지는, 제 의사가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저는 차트 저래가지고 이걸 분리해가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사하기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형민 씨가 이제 대내정 경계에 대해서 흐름에서 좀 알아봐 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 연주 씨 보고 이제 기사 좀 스크랩해 달라 그랬고, 분위기 같은 거 좀, 진주 분위기 좀 알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윤주님한테 이제 카페, 우리 투자 카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주가 지금 좀 거론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알아봐 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권현정님한테 아파트 갭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 좀 의뢰했고요. 그래, 그걸 갖다 좀 모아가지고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진주가 이 밑에가 이제 매수 우위지수거든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대략 한 40, 50에서 지금 왔다 갔다 조금 매수 의지수 올라간 상태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100을 넘어간 데는 전국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대전. 대전. 한 군데 더 있어요. 충북이 충북. 충북. 네, 충북이거든요. 그게 지금 방사관 가속기 그 호재 때문에 딱 3주 전부터 해가지고 매수 유지수가 100을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0을 넘은 데가 그 두 군데고, 지금 이제 그 진주도, 이제 경남도 보면은, 이건 진주가 아니죠. 경남권만 나오니까. 매수 유지수가 좀 올라가긴 시작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니까 뭐 비슷한 게 좀 겹치는 게 많아서, 경남권에서 진주가 한 네 번째 인구는 많습니다. 택도 안 되고 창원이 훨씬 많죠. 창원이 100만이 넘어가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뭐, 경남, 뭐 대부분의 이제 도시들이 인구가 감소하듯이 경남권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주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잠깐 주춤하, 지금은 거의 부합세지만 그래도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상승했고, 혁신도시 인구 유입 때문에 좀 많이 계속 지금 아직도 상승을 했죠. 올해까지는 아마. 올해까지 입주가 한 4천 세대 이상 있으니까 그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세대수도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참고로 그냥 쭉 보시면 될게요. 간단하게 제가 좀 넘길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인구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진주가 그래도 이게 그 일할 수 있는 나이 한 60대에서 한 50대 사이가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솔직히 보시면은 고령층 있는 데가 남해, 그죠? 의령 이런 데는 굉장히 고령층이 많죠. 그에 비해서 경남권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젊은 층 비율이 조금 높고요. 애기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주 안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 아까 중에 뭐 그 가격대 보니까 충무공동이 최고, 지금 현재는 평균가가 제일 높았죠. 그 다음 평거동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신도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젊더라고요. 연령대가 좀 젊어요. 어디 있죠? 뭐 하여튼 쭉 보시고 참고로 어떤지, 이런 데는 대공면 이런 데는 진짜 연체 나이가 좀 고령자분들이 많죠. 이런 데 좀 많은 게 보이네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감 보면은 결국은 젊은 아들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은 똑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40대를 중심으로요. 이거는 전입전출인데, 뭐, 1년하고 지금 3년을 갔다가 전입전출을 한번 봤었거든요. 아까 전에 진주 같은 경우는 계속 전출보다는 전입이 그래도 꾸준히 많았어요. 근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동산 지인에다 보니까 4위까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위 전입 많은 곳, 전출 많은 곳 4개 정도만 표시가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근접지, 그죠? 사천, 창원, 그 다음에 뭐 산청, 하동 이런 데서 대부분 다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됐습니다.
순인구가 안 나와서 잘 이기는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따로 순유입을 봤었거든요. 순유입을 보니까 전주는 경남권 내에서 대부분 다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아요. 대부분 흡수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계속 늘었겠죠, 한동안.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과 여기 빨간색이 저 서울이거든요. 대통신권으로는 빠져나오고 있다.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그 인구율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연봉인데요. 그 국세청에 올해 지금 그 19년도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새로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평균 연봉 정리해가지고 엑셀로 그게 자료실에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19년치를 보면 되실 겁니다. 경남권만 이렇게 해가지고 봤거든요. 이 진주가 아까 전에 앞에도 대충은 소득 기준이 조금 높다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거는 거주지 중심으로 살고 있는 주지 중심으로 평균 연봉이고요. 요거는 직장 연봉인데, 뭐 조금 상위, 그 경남권에서는 좀 높게 나왔어요. 제일 높은 데가 아무래도 창원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직장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사천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높게는 나왔지만은 사천이 직장 중심은 높지만 그래도 이제 거주는 여기서 안 하겠죠, 그죠? 사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뭐 진주나 이런 데 순천 현저 쪽으로 좋은 쪽에서 아마 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평균을 봤을 때는 진주가 그래도 경남권에서는 거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이 창원 거제 다음으로 좀 높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경남 매수 매도 동향인데, 보면은 최근에 이거 한 작년 10월경부터 아마 매수세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이때 움직였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전부터 매도 물건들 갖다가 좀 걷어들이기 시작했죠, 많이, 그죠? 그러면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매수 위주수가 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또 솔직히 다시 매물을 조금 내놓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매수살도 살짝 주춤은 하고 있는데 살짝 움직임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인데요. 매수 위주수 이제 부산하고 경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결국 우리가 부산이니까 아무래도 부산을 잘하니까 부산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경남하고 부산은 뭐 같은 인접지니까 같이 거의 갔어요, 움직임이요. 그러다가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때부터죠. 부산은 계속 상승을 했는데, 경남 이때부터 15년 중반부터,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시작했어요, 먼저요. 그러다가 부산이 한창 가다가 박근혜 말이죠, 거의. 이때가 이제 조정 지역 그때 당시에요. 부산 조정 묶을 때 박근혜가. 그때부터 부산은 그때 뒤늦게나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19년 중반이죠. 8월, 9월 이때쯤 돼가지고 비슷하게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산은 이제 11월 풀리면서 이제 살짝 꺾였다가 다시, 그죠? 부산 다시, 여기 살짝 올라간 게 이제 11월 대체 확 풀리고 탁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보합세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갔지만은 한번 어긋났다가 지금 다시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격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경남권만 봤거든요. 다 보지는 않고 그냥 대표적인 아까 가격 높은 기지 좋은 창원 진주심의 거제. 인구 수 좀 많은 지역만 이렇게 따로 봤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좀 신기했거든요. 아까 의문 가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뭐에 대해서 이상했냐면은 진주가 빨간색이에요. 보시면 가장 차트 굴곡이 약해요. 오른폭도 작았고 떨어진 것도 작았고 오른폭도 작고 그만큼 덜 떨어졌거든요. 가장 안정적으로 봤다. 자, 2006년부터 제가 봤거든요. 12월인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봤어요. 대략 제가 한 요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대를 쭉 봤는데요. 자, 진주는 지금 현재죠? 쭉 당겨보면은 11년도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11년 가격으로 돌아왔다 보시면 돼요. 평균입니다. 돌아왔고요. 그냥 요즘 이제 하도 지금 팍 떨어진 거제죠? 거제 같은 경우는 쭉 당겨보면 2008년도 가격이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뒤에 다시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왜 제가 의문을 가는지 말을 할 건데, 이건 가격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가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거제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죠. 거제만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근데 비슷해요. 창원 거제 키우면 다 비슷해요. 가격이 진주보다 쌌어요. 가격이 아니니까. 진주에 비해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가면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나중에 상승장이 온다면요. 기본은 정고점 회복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얘는 정고점 회복점이 너무 낮아요. 진주가. 가격을 제가 몇 년 전 가격을 한번 쭉 비교해 볼게요. 요건 요만큼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계속 봤어요.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 중위 가격이거든요. 중위 가격도 보니까 표근하죠. 진주가 얘예요, 얘. 중위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최근 들어가 살짝 빠지긴 빠졌지만.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 떨어졌죠. 창원 푹 떨어졌고요. 거제 떨어졌고요. 다 떨어졌어요. 이거 봤을 때는 경남권에서는 진주 혼자 다르게 달렸어요. 가격이 희한하게. 다른 애들은 비슷해요. 움직임이. 근데 진주는 그 움직임이 크게 없이 그 10몇 년을 갖다가 꾸준히 그렇게 큰 흐름 없이 갔어요. 가격이. 다음 한번 볼게요. 증감률입니다. 진주에. 제가 증감을 어느 정도로 봤냐면은, 그, 고점, 그때 17년 12월 기점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떨어졌어요. 충무공동이 5.1도 떨어졌고, 평거동이 7.1 정도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 지역이라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에 약 2년 6개월가량 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격을 갖다가 평형대로 한번 쪼개봤거든요. 그랬더만은 20평대 평거동이 20평대가 약 10.6%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충무공동이 3.9% 떨어졌어요. 근데 30평대를 보니까 평거동이 4.8% 떨어졌고 충무공동이 6.5% 떨어졌어요. 조금 뭐가 어긋나죠? 20평 때는 평거동이 많이 떨어졌고요. 비례. 30평보다 20평 때가 많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충무공동은 20평 때보다 30평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라고 이걸 갖다 솔직히 조사를 세세하게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걸 갖다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할게요. 신축이잖아요. 그죠? 신축. 그리고 평행대가 제가 대충 봤을 때도 30평대가 많았어요. 수요 공급 대비 20평보다는 30평대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 대비 많았다. 그래서 얘가 더 많이 떨어졌다? 하면 평거동은 구축이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정적인 걸로 갔겠죠. 그리고 주거선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평거동은 조금 주거가 괜찮았죠. 그죠?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평대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대를 더 선호했다. 그리고 20평대 여기가 또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다 보고 전세가가 안 받쳐질 거고, 그리고 또 20평대에서 신혼 젊은 아들은 이쪽으로 많이 갔겠죠. 이쪽으로 20평대. 그래서 20평대 좀 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세하게 다 보려면 가격대도 봐야 되고, 또 평행대가 이거 다 솔직히 25평대, 30평대, 25평대, 30평대 수치도 다 해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평거동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애를 놓고 한 30평대에 많이 살겠죠. 그죠? 주거선도가 아마 그 정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전에도 앞에 얘기했지만, 아까 2007년부터 해가지고 14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게, 과거에는, 차트를 긁어 보는 게, 과거에는 얼마나 떨어지거나 혹은 올랐을까?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오를까? 또는 얼마나 오를까거든요. 그러면 좋다. 진주가 갖고, 뭐, 나중에 차트 쭉 나오겠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오를 건데, 도대체 얼마나 오를 거야? 첫 번째 저는 그렇거든요. 떨어졌다면 정고점은 기본 회복된다, 상승장용은. 두 번째, 그러면은, 그걸 뚫으려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슷한 지역하고. 다른 지역은 얼마나 올랐고, 비슷한 지역에 이 정도 오르는 여지가 있는지. 근데 그런 같은 지역에서도 지가 대장이면은 솔직히 참 가늠하기 힘들죠. 그죠? 그 이상을 가늠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해 봤거든요.
가면 2007년부터 14년도까지 각 지역들 얼마나 올랐을까? 볼게요. 이 자료가 참 재밌더라고요. 진주가 진주가 5.9% 올랐어요. 13년 동안요. 2007년부터. 그러면은 1억짜리 집이요. 590만 원 밖에 안 올라간 거야. 여기 투자한 사람은, 그죠? 그 진주거든요. 안 올랐죠. 그러면은 최고로 많이 오른 데가 있어요. 똑같은 연식을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4% 올랐어요. 부산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자료 있으니까 보시면 되거든요. 한 부산이 아마 제가 45% 정도 돼요. 부산이 올랐고요.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가 많이 올랐겠죠. 해운대가 70몇% 올랐어요. 잘 안 보인다. 76%, 70% 올랐죠. 서울에 그럼 강남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강남이 어디 있어요? 강북권, 도심, 노원, 강남권, 강남구가 안 보이네. 근데 생각보다 강남구에 있네요. 23%밖에 안 올랐어요. 같은 딱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거 이거 보면서 장기적으로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저도 단기로 차고 탄 걸 안 자거든요. 그 중장기로 5년 이상 본단 말이에요, 투자를.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가장 흥분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주 같은 경우는 정보점 대비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고, 13년 동안 5.6%밖에 안 올랐는데,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요? 혁신도시 다 들었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차는 있겠죠. 평균이니까. 혁신도시는 한 내 생각에 10-2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의미가 깊었어요.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거거든요. 얘가. 구축 13년 전에 나는 5% 진짜 1억짜리 집 사가지고 600만 원 밖에 안 올라오면 진짜 이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참 이게 참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렵다. 혼자 다르게 달리네? 라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차트도 쭉 볼게요. 아까 이거 매수심리는 아까 중에 시장 강도죠? 봤는데, 작년 한 6월경부터 보면 매도 지수하고 전세가가 같이 동반 상승을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가서 이때쯤이죠? 이때 이제 잠깐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작년 봄쯤 되는 것 같아요.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수요는 올해로 그죠? 이건 경남입니다. 경남 전체가 올해로 그 공급이 이제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제가 경남권에서 봤거든요. 그렇더만은 뭐, 그죠? 진주가 많고 올해 이쪽이 많네요. 그죠? 김해 이런 데는 조금 약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진주만 봤을 때는 진주도 올해가 폭발적으로 틀어나가죠. 공급 대비 두 배가 넘어갑니다. 4,500세대인데 요거예요. 올해 입주 물량이거든요.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공급이 부족 사태입니다. 진주도 보면은 충공동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가자, 종천만 이렇게 올해 입주가 있습니다. 가격을 봤는데, 아까도 앞에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충공동이 제일 혼자 날아갔어요. 그죠? 우리가 2년 전인가 진주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조사했을 때는 평가동이 대장이었죠. 그죠? 그 얘가 평균동화 충분하게 같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 혼자 달렸어요. 지금 그 시장 강도도 보면 충분동동이 높아요. 가격도 높고 시장 강도도 충분동동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면적별 시세거든요. 평행 때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최근에 봤더만은, 밑에가 전세고요. 위에가 매매인데, 크게 보이죠. 매매가가 보면은 이 30평대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언제쯤? 19년? 빨리 움직였죠. 빨리 움직인 것 같고요. 다른 애들은 아직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얘는. 전세도 보니까 30평대, 이런 평대 조금 전세는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차별이거든요. 뭐, 얘네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작년 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매매가는 이제 보면은 10년 내 아파트들만, 10년 내 신축들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축들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들여 빠지고 있죠. 오래된 거는.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도 보면 아까 똑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20평 30평 때만 거래량이 폭등하지, 나머지 아들은 그대로 지금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거래량이 그렇게 뭐 치고 올라가지 않아요. 외지인한테 투자자가 확 들어온다고 하긴 그래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PR지수인데, 소득 대비 아파트 값 가격인데, 지금 고점을 찍었을 때는요, 소득 대비 내 집을 갖다가 중위, 3분의 중위 사람들이 내 집을 국민주택 34평대를 사기 위해서 4.6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진주가.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3.7년 정도, 3.7, 한 3.8 정도, 8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PR지수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와 일맥상통과 비슷하게 다시, 요거는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요것도 보면은 지금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진주 사람들은 충분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한 거고요. 부산이 제가 요거 차트 만들 때만 해도 요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가 설명을 잠깐 해줘. 같은 거예요. PR 지수인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까 중에 진주가 4년 정도 걸렸죠. 지금 3. 몇 년도 걸리는데, 보면은 수도권이 한 6.8년 정도. 돈 하나도 안 쓰고 해야지 6.8년 정도 걸린대요. 집 사는데. 부산은 5.8년도, 8년 정도 걸립니다. 서울은 수도권이 6.8이고요. 서울은 17.8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한번 참고로 제가 한번 봤는데, 해운대는 7.3년, 강남이 32년요. 집살려면. 하나도 안 쓰고 32년을 갖다가 돈 모아야지만 이 집을 살 수 있답니다. 강남이. 참고로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찼는지 지역을 봤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고 하락하면서 에너지가 충분히 쌓였어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하는데, 이 진주가 제가 차트도 참 웃기다 그랬죠. 오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근데 보면 가격을 갖다가 아파트를 보면은요, 지금 아까 이제 전세가 조금 오르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전세가 매매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매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제대로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조금, 그런데, 그래서 진주는 참, 이게 제대로, 이게 차트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진주는 경남권에서도 혼자 좀 다르게 움직였고요. 18년 매매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세마저도 하락하면서 에너지가 쌓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그래서 혁신도시가 많고 공급이 많고 전세마저서 계속 하락하면서 에너지 차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을 보면은 최근에 2년 전, 1년 전에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플러스 전환했죠. 이건 가격 변동, 잘못됐네요. 가격 변동률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역이 아까 중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비싼 데가 충북공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 때는 뭐 초정도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평거 나오는데, 신축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역이. 아파트를 보면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앵커거든요. 평거동의 대장.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최근에 치면서 매매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조금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아파트 잠깐 봤거든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그 구축을 한번 보려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신안주공에 이거 좀 구축 오래된 아파트인데 얘는 이제 얘도 최근에 들어가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전세가 어때요? 밑에 없죠? 점들이. 그래서 지금 점들도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지금 좀 소진되면서 호가가 꽤 있어요. 그 전세가 오를 징조죠. 근데 매매가는 아직도 보면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전세는 지금 많이 소진되었고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지금 부진이 돼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만한 여지가 보이는데 매매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봤을 때는 물량이 아직까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비슷하죠. 여기도 보면은 전세는 거의 소진됐어요. 근데 매매는 아직도 이건 좀 올라가네요. 효과가 있네. 초정이네. 그죠? 아무래도 지역이 좋다 보니까 이건 좀 가격 상승이 좀 매물들 위에 지금 많이 부진되어 있는 걸 보입니다. 여기는 충공동이죠. 똑같겠죠. 전세가 보면은 밑에는 없죠. 거래상 위에만 지금 호가들이 전세도 많이 치고 있고요.
매물도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요거는 우리 부동산 카페들 제가 그냥 몇 군데를 캡처해가지고 그래봐가지고 봤는데, 최근에 진주가 사람들이 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 진주에 대한 막씩 올라오진 않아요. 왔는데 보면은, 나오는 2020년 4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6월까지 이렇게 그래봐가지고 봤더만은, 최근에 좀 말 이슈가 되는 게 일동 미라주, 그 다음에 중원에스 클러스, 이거 충공동이죠. 그 다음에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카페에 조금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참고로 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아까 이제 요거는 우리 조원들이 제가 아까 전에 뭐 딴 거 이렇게 이동사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그냥 쭉 보시면 차트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유동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는 쭉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뭐 경제 동향하고 있으니까요. 공부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우리 그 조언 중에 이제 제가 기사 좀 진주대 스크랩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앞에하고 똑같은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로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넣었고요. 요거는 그 갭차로가 시세를 쭉 뽑아왔거든요. 전체 아파트 진주에 있는 거. 갭 작은 아파트부터 손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너무 구축은 그렇고 제가 노란표 시대인 게 6년 이하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축들 지금 갭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위에는 뭐 볼 거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 강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IR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상한 부담 지수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4.4분기 이후로 거래량이 늘면서 선호 지역의 10년 이하 아파트 20평대, 30평대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진주는 가장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반면 그만큼 전고점 가격 또한 낮았으며요. 오랜 기간 상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주 대장인 충무공동 중에스 클러스터 플러스 가격이 평당 1200, 호가나가 1400까지 가더라고요. 평균가입니다. 1200만 원대로 봤을 때 양산이나 김해도 비슷한 양산이거든요. 대장들은요. 물론 뭐 김해도 이번에 프로듀 같은 경우는 호가 1400 넘어가죠.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 얘 대장들이 1200까지 갔다면 가격 대비 가격 1200대를 비슷한 가격에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의 가격은 이미 비슷하게 다 지금 올라갔다고 봐집니다. 갭 투자의 갭이 지금 좀 크게 보이고요. 그런 신축이라 이런 거는 올 입주 물량 부담이 크고 이후에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